더운데 좀 떨어져. 야야! 야야! 왜 그래? 봐봐. 아직 화장실 갔다 오라고. 이쪽으로 가서. 아, 저거 봐, 저거 봐. 엄마! 어머, 어머. 어? 이건 어째?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엄마! 지금 이 친구를 보러 가는 거죠, 이제? 아, 저 청바지 입고 나오고 싶더라. 지금 저는 사계절 다 청바지야. 청바지 눈에 들어오더라고. 오빠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물어요. 핸드폰 집을 때도 물고, 바닥에 앉을 때도 물고, 그냥 다 물어요. 이제 제가 움직이면 물어요, 발을. 그것도 세게, 피나게. 그리고 많이 물려가지고 이제 익숙해요. 아, 아파 보인다. 보미가 여기를 1차적으로 문 거예요. 그다음에 빼려고 하니까 여기도 더 문 거예요. 그래서 엄마 피를 이렇게 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MRI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다. 아, 도대체 나 못 키우겠다. 내가 차 버리고 그랬어. 근데 말뿐이었겠지만 네. 심정이 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쟤도 생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무는 거 이유 하나로 쟤를 버리기에는 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엄마랑 아빠는 계속 버리라고. 난 버리라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아빠가 시골에 갖다 놓은 거는 아빠 그냥 거기 사는 게 개공장 같이 하는데 갖다 얘 갖다 놓으면 애가 어떻게 되겠냐고. 큰다고 이렇게 돼가면서 같이 살 수는 없지 이거는. 그치면 되지. 제가 힘들 때 위로를 제일 많이 받은 것도 봄이고, 봄이랑 엄마, 오빠보다 더 오래 있으니까 정도 많이 가서 제 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저 우리 저 따님하고 저 강아지를 놓고든 갈등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따님 아까 보니까 왕강이 왕강. 네, 거절. 네. 네. 봄이 없으면 뭐 살 데가 없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저렇게 좀 고생하는 게 싫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엄마는 저 봄이가 좋은 게 아니라 딸이 좋은 거니까. 딸이 좋으니까 키우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네. 이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그래서 네. 이 8년의 공격성이에요. 네. 그것이 알고 싶규. 너무, 이름 너무 귀여운데요? 이 첫 번째는요. 네. 이 반복된 좌절감. 종일 묶여 있거나 먹이를 계속 빼앗기거나 이 사회와 교육이 좀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공격성. 그러니까 눈곱을 떼거나 빛을 할 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 힘들다. 건드리지 마라 하는 그 어떤 시그널이죠.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있습니다. 댓글하는 공격. 아... 이 좁은 공간에 있는 거 다 내 거다. 그리고 걔들 그 장난감 주면 안 뺏기려고 굉장히 늘어져요. 자기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아, 네. 물고 아주 놓칠라나. 이게 보호자의 어떤 과한 애정, 과잉보호. 이거는 뭐 강아지나 사람이나 과잉보호 들어가면 네. 비틀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요 이런 것들이 한 네 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 결학생들하고 이제 한번 체크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아 근데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네. 네. 걱정인데. 그죠. 입마개를 못하고 둘도 입마개를 못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입마개를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가요? 네, 지금 입마개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상태. 누가 그렇죠? 먼저 들어갈 것이냐? 아 경규 선배님 먼저 들어가시는 거죠? 그럴까요? 네. 이제 또 왔다가. 안 보고 가면 네.
돌아서서 집에 갈 때 굉장히 후회해요. 네. 마치 그 번지 점프를 다산 다 올라갔는데 나만 안 뛰고 돌아갔을 때 네. 그 아니 할 걸 그랬나 약간 네, 느낌. 네, 그런 거 있죠. 네. 돌아갈 때 찝찝하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무섭더라도 네. 얼굴이 아니 그것도 언니인데 아니 물렸다가 또 후회하면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왜 들어갔을까? 어, 물려도 후회하죠. 물려도 후회하고 안 들어가도 후회하고 네. 안전하게 하니까 안전하게 해요. 네, 아. 안전하게 하니까 맞아요. 너무... 자 가시죠. 다녀오세요. 화장품 수사를 맞았으니까 네. 그냥 물릴게 내가. 아니 아니 들어갔어요. 보호대를 해야 돼요. 아. 나는 들어가면 완전 든든하다. 난 들어가면 얘가 벗을 거야 아마. 나나 아, 원래 안 해. 알겠어요. 왜 벗으세요. 자꾸 안 하신다. 안 하는데 내가 자기들 막아야 되니까. 거미 소리 들린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얘는 훌륭하대. 안녕하세요. 봄이는 어디 있어요? 봄이 저기 안에 갇혀 있어요. 아, 갇혀 있어요? 네. 괜히 했잖아. 아, 괜히 했잖아. 보호장구 엄청 했네. 근데 그럼 봄이는 그럼 유기견 센터에 있었을 때 뭐 파양을 당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어떻게? 들개가 나왔다고 엄마가. 아. 그래서 새끼 두 마리가 같이 있길래. 아예 새끼요? 네. 이마를 데려온 거 아니에요? 네, 이마 3개월 때 이마를 때 데려왔어요. 그때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야, 한 번만 하자. 몰랐죠? 절대 몰랐죠. 맹견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7개월 때부터 자다가 제가 뭐를 살짝 밟았는데 얘가 놀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봄이 괜찮아 했는데 확 물어버린 거예요. 아... 잠깐. 그 어머니 혹시 팔은? 봄이한테 물려가지고. 물려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이빨이 이렇게 들어간. 아우, 아프셨겠다. 아, 이거 피도 많이 났겠네요. 네, 한 이틀 났어요. 저도 여기 다 봄이한테 물린 거. 아유. 심한데요? 네, 다 아니, 뭐... 봄이한테 물려가지고. 아이고,